구둘로기의 참 기술이라는 것은 구둘러는 그 원리 원칙과 자기가 현장에서 많이 구둘러보고 또 연구해보고 한 그런 그 경험과 실제 저 손맛을 합친 것이 참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구둘러는 원리, 불과 습기의 싸움인데, 불과 습기의 싸움, 또, 구둘러는 그 원리 원칙은 어떠한 것인가? 그런 이론적인 그 내용을 많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하면은 아궁의 하열이 굴뚝으로 잘 빠져서 방 전체가 따뜻게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 붉은색은 아궁의 하열이 오르는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그 위에 구둘장을 덮고 위에 흙을 바르고 해가지고 방이 따뜻한 그열 전도에 대한 그 따뜻한 그 방에서 우리가 기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둘입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것만 우리가 이용하자는 것인데, 이 따뜻한 그 열기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열기가 고리에서 깊이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고 들어가지 않느냐, 또 밖으로 내치느냐, 이런 그 원인이 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냉기와 습기를 잘 다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둘놓기는 먼저 불을 다루는 것보다는 습기와 냉기, 물을 다루는 이론을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봅니다. 그래서 문구들연구소에서는 8가지 8연의 기법이 있는데, 첫째는 역기, 용납, 돈산, 역행, 주류, 자침, 돈리, 재수. 이 8가지가 문구들의 모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법 중에 4가지, 역기, 용납, 돈산, 역행. 이것은 불의 원리를 다룬 것이고, 주류, 자침, 돈리, 재수는 그 냉습을 어떻게 하면은 잘 배출되게 하겠는가, 그것을 다룬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은 오르고 찬 것은 내리는 이 음양상승, 음양상추의 그 원리를 구두로 접목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뜨거운 것은 위로 오르고 또 아주 그 냉기습기 찬 것은 밑에 가라앉고 그 사이에는 어느 정도 미지근한 열기층이 되는 것이다. 이 열기층이 있음으로써 이것을 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양과 음과 그 중간에는 충기, 이렇게 삼기로서 이용을 해가지고 구둘 방을 놓으면은 아주 방이 따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둘 놓기에 있어서도 그 막무가내로 그냥 구둘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 원리 원칙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